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이랑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그야말로 한미연합훈련 역대급 축소, 한미연합훈련 역대급 폐기, 그야말로 문재인의 5년은 추악한 주사파 종북질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문재인의 종북질의 최선봉에 섰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이가 김여정과 김정은에게 얼마나 살살 쪼개며 본인의 본심을 드러냈었습니까? 판문점에서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자 이 임종석과 이 관련 일당들은 눈물을 질질 짜기까지 했었죠. 자, 지금 현재 임종석 난리가 났습니다. 임종석이가 북한에 8억 원을 어떻게 주었나 보니 충격 사실, 충격 꼼수.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임종석의 경문협, 북한에 8억 원 어떻게 주었나, 금강산, 평양, 개성 방문에 달러로 전달, 북한, 임종석 경문협 측에 수기 영수증 끊어져.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 저작물 사용료 명목으로 북한에 지급한 약 7억 9천여만 원, 약 8억 원의 송금 경로와 북한 측 수령자가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임종석의 경문협은 지난 2004년 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북한과의 경제, 문화, 분야, 협력과 지원 사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1년 4월 경문협 4월 법원은 이 돈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북측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통일부는 정보 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또한 법인 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유로 법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습니다. 법원이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이유는 6.25 국군 포로 2명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23억 원, 당시 기준 23억 원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주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종석의 경문협이 저작권 소유 주체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전부, 저작권료가 북한 정부 돈이 아니다 라며 이런 논리를 펼치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국군 포로 측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2심 판결에서
서울 동부지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경문협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경문협 관계자는 금강산, 평양, 개성에서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이들에게 미 달러로 바꾼 현금 67만 6,525달러를 건넸습니다. 남측 방송국 등 북한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거둔 저작권료 명목이었습니다. 북측의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부국장은 이 돈을 받은 뒤 수기 령스증, 수기로 북한말로 령스증을 만들어 임종석의 경문협 관계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다음의 금액을 저작권료로 정확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문협과 북한 저작권 사무국, 북한의 민화협은 2005년 12월 31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경문협은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남측 사용 희망자와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 사무국을 대리해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 경문협 관계자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 이튿날 개성 봉동관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듬해 1월 경문협은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남북저작권센터에 북한 측 저작권 대리 중개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경문협이 북한 당국에 저작권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2억 4천만 원, 2006년 3억 2006년 2억 3,786만 원, 2007년 2억 3,197만 원, 2008년 8,232만 원 등입니다. 그러던 2008년 7월 금강산을 방문한 우리 관광객이 북한 인민군에게 피살되자 정부는 그해 말부터 대북 송금을 금지했습니다. 송금길이 막히자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로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종석의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 총액은 28억 5,300여만 원입니다. 공탁 후 10년이 지난 공탁금은 국고에 기속됩니다. 그러나 경문협은 이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충격적인 꼼수를 썼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탁금을 회수한 뒤 재공탁하는 충격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회수 후 재공탁하지 않았다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억 원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 월간조선 기사인데 월간조선이 왜 이렇게 이런 기사를 썼겠습니까? 그러니 뼛속까지 주사파인 저 임종석이가 얼마나 북한에 돈을 주려고 지랄 발광을 했으며 그 돈을 국군포로 그분들에게 안 주려고 어떤 충격적인 꼼수를 썼다라며 월간조선이 그냥 주사파 세력들을 박살을 내는 의미에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총선을 앞두고 이 소식이 이제 퍼져나가면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임종석에 대한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 확대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번 총선거에서 반드시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